오늘 경기 너무나 뼈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패배였는데요.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한미화에 가깝지만 잘 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패배를 얼마나 잘 저희가 정리를 잘해서 잘 다음 경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한번 진 게 저희 모두의 마인드셋이나 다양한 플레이 문제를 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 져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당연히 이기면서 성장도 하면 너무 좋은데 오늘 진 게 너무 감독님 말대로 뼈 아픈 것 같고 진 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진 거에서 저희가 못했던 게 뭔지 찾고 부족했던 점을 제대로 안 다음에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러니까 아까 영향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이유는 그 나올 수 있는 사고는 다 나왔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 다양한 결로 일단 1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원래 강팀의 딜레마 강팀이 아닌데요 저희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세도 타고 있고 이기고 있으니까 모든 팀들이 한 번씩 겪는 건데 변수 없으면 이긴다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가면 이겨 약간 얘네 팀 상대로 변수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모르게 좀 무의식 중에 약간 브리온보다 저희가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벤픽에만 적용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템포를 먹고 이제 브리온이 초반에 실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드나 바텀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자리 싸움이나 단가 싸움 같은 거를 굳이 이런 리스크 감수 안 해도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예 게임 마인드 세팅이 잘못됐어가지고 급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가 저걸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맞는 픽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잘 겪은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번씩 나오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2, 3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저희가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템포에 대한 그 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템포가 있다는 거는 계속 몰아쳐야 되는 건데 그 몰아치는 픽을 가지고 몰아붙였으니까 이제 좀 우리도 살짝 눕고 싶은 느낌을 드는데 약간 거기서는 그렇게 위축된 상태에서 열심히 했지만 좀 막 자잘자잘하게 그 한 명 한 명 개인의 미스들이 질질 세면서 누적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돼서 스몰더 밸류에 무난하게 잡아먹히는 그런 두 세트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그 플레이한 선수들과 그리고 저도 같이 함께 이게 어떻게 졌는지 그리고 이 지게 되는 과정까지 간 심리나 약간 좀 사고방식이나 그래서 그 마인드셋에서 어떤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지에서 이게 왜 패배로 연결되는지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잘 느끼고 잘 정리해서 다시 좀 과감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오히려 강팀 상대로는 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교전 자리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져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상대방이 굳이 안 싸워주면 자리를 먹어서 거기서 또 이제 셋업을 이겨나가는 게 있고 그렇게 이겨왔던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겨왔던 방식이 사실 그렇게 이겨왔고 그렇게 럭키펀치를 쳐왔던 건데 약간 너무 잃을 거 많은 것처럼 게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고요. 약간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프로답게 인게임을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하면 되게 쓴 이야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느낀 거로는 저희가 이제 감독님이 말하는 것처럼 셋업을 저희가 잘 잡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저희가 셋업을 잘 설정은 했지만 셋업을 잡는 디테일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셋업을 확실히 잘 잡았을 때 또 그 다음 싸움에서의 디테일이 좀 부족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고, 첫 세트는 말대로 셋업을 아예 잡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까 네, 첫 번째 네, 그 순서가 이렇겠습니다. 대답 순서가. 맞아, 맞습니다. 아, 매우 센데요. 되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지진 않게 다시 힘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기는 건 두말하면 단소리고, 네, 무조건 언제든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졌을 때 가장 졌을 때 이제 다음 대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처 잘해서 다음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